비만인 친구들 관리를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사람보다 다이어트 성공률이 더 떨어진다. 안녕하세요. 설채연 수의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질문에 짧게 답변해드리는 Q&A 시간입니다. 질문 주세요. 아, 이게 사람과 마찬가지로 강아지들도 비만은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또 만병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정말 좋지 않은 거죠. 근데 또 우리 사람들이 볼 때는 이렇게 좀 통통한 아이들이 되게 귀엽고 하다 보니까 또 산책을 많이 못 해주고 놀이를 많이 못 해주는 것에 대한 그 미안한 마음에 대한 보상으로 뭔가를 많이 주다 보니까 이렇게 비만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만은 사실 원인? 간단해요. 쓰는 것보다 들어오는 게 많으니까. 이건 무조건 진리입니다. 그러면 왜 쓰는 것보다 들어오는 게 더 많은지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우선 첫 번째, 여러분들이 다 예상하시다시피 운동 부족이 있습니다. 사람과 똑같죠. 쓰는 것이 적어지다 보니까 들어온 대로 남는 에너지들은 살로 가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운동 부족인 친구들한테는 사실 들어오는 거, 먹는 것도 좀 적게 해주면 유지를 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쉽나요? 애들의 식욕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 운동 부족으로 살이 찔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유전적 요인이 있습니다. 아, 이거는 사람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초 대사량이 다 다르잖아요. 닥스훈트, 비글, 불독, 제가 가장 많이 본 친구들은 리트리버. 이런 친구들이 견종의 유전자적 특성상 비만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잘 관리해줘야 된다. 리트리버 같은 경우에는 식욕 조절 유전자 쪽에 결함이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식욕이라고 하는 게 내가 이만큼 필요하니까 난 이거면 됐어, 이렇게 계산되지가 않아요. 식욕은 혈당이 높아지는 것과 위가 차서 포만감을 느끼는 것을 뇌에 보내서 나 이제 충분해 하고 줄어드는 건데 이게 무조건 통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라브라도 리트리버처럼 식욕 조절 중추에 좀 결함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건 충분한 에너지가 들어올 만도 한데 계속해서 먹으려고 하는 키링크 같은 거죠. 나는 아직도 계속 배고픈 거죠. 또 있습니다. 스트레스나 호르몬성 질환들. 이 스트레스나 호르몬성 질환들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어때요? 여러분들 언제 막 야식도 많이 먹고 했을까요?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았을 때. 학창시절에는 언제요? 시험 기간 때. 이게 왜 그러냐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면 이게 식욕을 높여요.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아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높아지지만 질병, 특정 질환에 걸려도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높아져요. 우리가 쿠싱이라고 부르거든요. 부신피질 기능 항진증 같은 질환에 걸리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나오게 되고 식욕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살이 또 찔 수 있고요. 또 하나 의학적 원인인데요. 만약에 피부병 때문에 특정 약물, 스테로이드 약물 같은 것들을 많이 먹게 되면 식욕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다음 단뇨, 그러니까 물을 많이 마시고 오줌을 많이 싸는 증상들을 보일 수 있는 거죠. 또 하나의 요소 중에 하나는 너무 고칼로리 음식을 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료가 사실 상당히 고칼로리 음식입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음식들을 한번 보면 수분이 많죠. 쌀도 그렇고 뭐 고기도 그렇고 사실 수분이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이 먹는 건사료는 수분 함량이 엄청 낮아요. 그러면 뭐 어떤 차이가 나냐, 포만감을 많이 주지 않을 수 있어요. 수분이 별로 없다 보니까 우선은 위가 막 차진 않았는데 칼로리는 높고, 위가 다 차지 않으면 식욕 중추에서 나 배불러라는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그 고칼로리 음식을 계속 먹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비만인 친구들 관리를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영양학 수의사 선생님들 중에 조우재 선생님이라고 계시는데 우재쌤이 얘기해 주신 게 있거든요. 사람보다 다이어트 성공률이 더 떨어진다. 저는 강아지들의 다이어트 성공률이 훨씬 높을 줄 알았어요. 왜냐면 얘네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적게 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다이어트 성공률이 훨씬 더 높을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역시 우리의 의지도 부족하고요. 애들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다이어트 할 때는 내가 내 의지로 내가 좀 바뀌어봐야겠다, 내가 살을 빼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데도 힘들잖아요. 근데 강아지들은 그런 이해가 없죠. 그러면 갑자기 음식이 줄어들게 되면 내놓으라고 난리를 칩니다. 그러면 그걸 보호자님들이 이기는 경우를 많이 못 봤어요. 그럼 우선 여기서 한번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 강아지들의 다이어트에는 식이가 중요할까요? 운동이 중요할까요? 네, 맞습니다. 사람이랑 똑같이 운동도 중요하지만 식이가 더 중요합니다. 우선 의학적 원인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셔야겠죠. 우리 아이가 예전엔 안 그랬는데
먹는데 최근에 식욕이 높아졌다, 아니면 적게 먹는데 살이 찐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처럼 이런 의학적 문제, 아니면 요즘 피부 약을 먹고 있다, 아니면 갑자기 이사나 가족들의 생활 패턴 변화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그런 것들을 해결해 줘야지 우리가 훨씬 더 수월하게 체중 관리가 가능을 할 거고요. 아, 이런 거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 식단 관리를 해야 됩니다. 식단 관리가 정말 어려운데요. 정량을 급여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게 요즘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칼로리 계산기 다 있고 다이어트 필요한 아이들한테 몇 칼로리 먹여야 되는지 다 나옵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뭐 자율배식하거나 이러다 보니까 살이 계속 찌는데 한번 계산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걸 도와주는 사료들이 따로 있어요. 포만감은 주면서 칼로리는 낮은 약간 뻥튀기 같은 사료, 다이어트 사료를 먹여야지만 그나마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갑자기 포만감이 줄어들어 버리면 애들이 되게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근데 칼로리는 좀 낮은데 그래도 다른 사료보다 포만감을 줄 수 있게 만들어 준다면 아이들이 조금은 더 수월하게 다이어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양 줄이는 것보다 다이어트 사료를 이용해서 시작을 하는 게 성공 확률도 높고 아이들의 스트레스도 줄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만감이라는 것도 약간 시간차를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들도 뭔가 음식을 먹었을 때 그런 경우 있을 거예요. 내가 너무 배고플 때 먹잖아요? 그러면 충분한 양을 먹었는데도 뇌에서 지금 배부르다라고 아직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음식은 위에 가득 찼는데 뇌에서 아직 꽉 찼나? 아직 덜 남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원래 여기 정도면 충분한데 우리가 그 전에 느꼈던 허기 때문에 계속 먹는 경우 있어요. 사람 전문가분들도 계속 어떻게 말씀하시죠? 천천히 먹으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슬로우 식기나 노즈워크를 통해서 밥을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간식을 끊어라? 저는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라고 항상 말씀드리는 게 간식을 끊었을 때 또 힘든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건 간단해요. 제가 제일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들어오는 것보다 쓰는 게 많으면 된다. 그러면 살은 빠진다. 그러면 전체 사료 양에서 칼로리를 계산해서 사료 먹는 양과 간식의 칼로리 양을 합쳤을 때 낮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간식을 무조건 먹지 말아라는 아니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양치껌은 먹여야겠는데 다이어트 관리도 해야 되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허니콤추 배지가 나왔죠. 알러지와 다이어트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칼로리가 조금 더 낮은 허니콤추 배지와 같은 간식들도 있기 때문에 이건 보호자님들이 조금 한번 계산을 하셔서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이제 규칙적인 운동이죠. 물론 사람처럼 식이요법이 더 중요하기는 하지만 운동을 하면 확실히 칼로리를 소모하는 건 맞습니다. 이때 팁을 하나 드리면요. 우리 유산소 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해요? 카디오라고 해서 심장이 뛰고 호흡수가 높아질 때까지 걸어야지 지방을 태운다, 유산소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조금은 빠른 속도로 걷는 것도 좋고요. 또 사람과 마찬가지로 이 다이어트에는 적절한 근력 운동이 필요합니다. 평지를 30분 걷는 것보다 언덕길, 계단은 오히려 비만인 친구들한테 관절에 무리를 줄 수 있으니까 계단 말고요. 언덕길 5분 걷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으니까요. 아이들의 근육량을 더 높여주는 것도 신경 써주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비만의 정도에 따라서 아이들의 관절 상태가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저희 센터에 VIP 재활의학센터나 아니면 또 독핏, 피트니스 이런 곳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전문가와 상의 하에서 하는 게 가장 좋고요. 걱정되신다면 짧은 시간 낮은 강도부터 차근차근 올려가면서 근육량을 높일 수 있는 운동을 진행시켜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압니다. 왕 크니까 왕 귀엽잖아요. 근데 이제 왕 크니까 왕 귀여우면서 빨리 아플 수 있어요. 이 다이어트라는 게 정말 사람 다이어트보다 우리 강아지들 다이어트가 더 어렵거든요. 너무 급격하게 빼려고 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일주일에 체중의 1에서 2% 정도 빼는 걸 목표로 해서 꾸준히 해준다면 아이들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고 건강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다음에 또 여러분들의 소중한 질문과 짧은 답변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놀러오세요. 안녕!